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사이 부쩍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따뜻하게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 16일에는 뽕숭아학당 대신 트롯 연대기가 방송되었는데요. 그 시각 이찬호님은 KBS 수원센터에서 사랑의 콜센터 방송 준비를 늦게까지 진행했다는 소식입니다. 녹화는 무사히 잘 마치고 집으로 잘 돌아갔고요. 그 시각에 TV 조선에서는 트롯 연대기 방송을 했었는데요. 우리 이찬원님은 여러 번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말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특히 이찬원님 첫곡 진또배기가 소개되었었는데요. 그게 1부와 2부 사이 이어지는 중간에 우리 이찬원님을 넣어두었더라고요. 1부가 끝나고 2부를 기다려야 하는 중요한 타이밍에 이찬원님의 진또배기 경연 장면을 넣어두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이찬원님의 인기와 중요성에 대해서 방송국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성주님은 전주가 나올 때까지 이찬원이 진또배기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주가 나올 때까지 이찬원이 산또배기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찬원님의 진또배기를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TV로 다시 보니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이찬원님이 아주 가늘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 표정이 웃고는 있었지만 손과 얼굴 등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장면을 보면서 다시 이찬원님이 경연에 나온 것처럼 저도 같이 떨면서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때 그 감동 속으로 들어가 그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 고마움, 대견함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면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진또배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찬원님의 결승곡 18세 순위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역시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점수로는 1등이었던 완벽한 무대와 훌륭한 가창력을 다시 한번 TV로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또한 김성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찬원은 결승전 무대에서 신나는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찬원만의 흥과 꺾기가 잘 드러나는 최고의 선곡이었죠. 이찬원은 결승전 무대에서 신나는 곡을 선곡했습니다. 이찬원만의 흥과 꺾기가 잘 드러나는 최고의 선곡이었죠.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그리고 김성주님은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인생곡은 대곡이고 느린 노래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흥겨운 무대를 만든 이찬원은 또 하나의 레파토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인생곡은 대곡이고 느린 노래일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흥겨운 무대를 만든 이찬원은 또 하나의 레퍼토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어제는 비록 방송 분량 준비를 못한 이유로 뽕숭아학당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추억 속에 넣어두었던 소중한 우리 이찬원님의 명장면들을 TV로 다시 생생하게 볼수 있어서 오늘부터는 다시 시작되는 경연을 앞두고 그동안 역사를 짚고 넘어가는 의미 있고 참 좋았던 시간이었고, 이찬원님이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가수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정말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미스트롯2 마스터로 활약하는 이찬원님 모습도 볼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제 오늘이면 미스트롯2가 시작되어서 이찬원님이 마스터로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찬원님 응원하면서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 찬또 뉴스 리포터 또또가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